자, 너희들 중에 혹시 월세 사는 사람 있어란 이렇게 질문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굉장히 저렴한데 보증금이 100에 월에 10이에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이 500에 60입니다. 엄청 비싼 거죠, 저희 집은. 근데 100에 10이라는 집은 거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엄청 싼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계속 가위에 눌린다고 하는데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약서부터 인증을 해줄게. 이게 실화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집을 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인데, 예, 인증을 하셨네요. 이렇게 작년 12월에 저렴한 방을 찾다가 중개소에 갔는데 원래 월 15로 해야 하는데 잘안 나가니까 월 10에 해주겠다며 방을 보여줬대. 근데 뭐잘때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바로 계약을 했고, 집주인분도 괜찮은 분 같아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저번 주 토요일 날 일을 쉬는 날이었는데 가구의 배치를 다시 해볼까 해서 전부 새로 바꿨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해서 넘겼는데 계속 똑같은 꿈에 잠에서 깨면 똑같은 아저씨가 천장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집에 고양이도 키우는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나서부터 내가 잘 때면 아주 심하게 하악질을 해. 그리고 일을 가거나 잠깐 나가려고 하면 발톱을 세워서 못 가게 막으려고 했어.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가구를 새로 배치하고 친구도 한번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만 빼놓고 숨쉬는 것 같다고. 친구는 자고 간게 아니라 가위를 눌리거나 하진 않, 어. 자고 간게 아니라서 가위를 눌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빠서 집에서 나가버렸대. 가지고 있던 가구랑 몇 가지를 버리고 새로 배치한 거라서 다시 위치 잡기도 좀 그랬대. 일단 출근 준비를 해야 하니까 나중에 올릴 때는 집에 사진이랑 같이 올릴게. 솔직히 말하면 새로 배치하고 나서부터 굉장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일단 이야기를 풀어볼게. 오늘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냥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 계속 부르니까 한쪽에서 냥이라고 힘없이 대답하길래 봤는데 사진 속 서랍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대. 지금 이 밑에 보이는 사진 속 서랍에 깜짝 놀라서 꺼내니까 애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 빨리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뭐에 이렇게 놀랐냐며 진정제랑 해서 쉬게 했대. 그래서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애초에 닫혀 있는 곳에 애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발톱 자국이 많아서 다 뜯겨져 있는 상태였어. 냥이의 발톱도 있었어. 여기 밑에 보면 발톱도 있어. 발톱도 있죠. 여기 다 긁은 흔적이고. 이제부터 집 사진을 올려본다고 합니다. 자, 집 구조가 대충 이런 식입니다. 정말 평범한 자취방이죠. 깔끔하네. 근데 문제가 가구를 옮기고 난 후부터 갑자기 집 벽이 이렇게 됐대. 이게 뭐냐면요, 습기가 차면은 이렇게 곰팡이가 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그냥 얘네 집이 반지하라서 싼 집이라서 그냥 습기가 많이 차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물론 집에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이틀 만에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비도 오지도 않고 해가 쨍쨍한 날씨였는데 지금 위에 사진이랑 똑같이 딱두 군데만 이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서랍의 높이가 30cm 정도 되니까 30cm 더 높게 곰팡이가 핀 거죠. 참고로 냥이가 갇혀있던 서랍은 오른쪽이에요. 여기 오른쪽. 혹시나 해서 방바닥이 그런가 해서 장판을 들춰보고 찍었는데 희한하게 바닥은 멀쩡했어. 물기조차 하나도 없었고. 내가 더 소름이 끼쳤던 건 방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멀쩡하던 거울이 갑자기 쨍 하면서 두동강이 났대. 나 지금 정말 무섭다고 느끼는 게 정상인 거지? 지금 거울이 이렇게 깨졌어요. 거울이 깨진다는 건 되게 불길한 징조를 암시를 하죠. 벽에 걸려있던 거울이래요. 일단 꿈 이야기를 하면 꿈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방에 물이 가득 차면서 위로 떠오르는데 나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옆에 아저씨 한 명도 같이 떠올라서 나를 쳐다보는데 미치겠더라. 아, 나 지금 소름 돋아. 나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하면 몸에 소름이 돋지? 진짜 본인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고 있을 때 몸에 약간 소름이 돋으면 주변에 귀신이 있다는 뜻이래요.
눈을 뜨면 꿈이 끝난 게 아니라 천장에서 그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는데 얼굴에서 물방울이 뚝뚝 하고 떨어진대. 지금은 괜찮은데 어쨌든 항상 지켜주던 고양이도 없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잘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부모님이 오셨는데 어제 친구랑 연락하다가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안고 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정신 차린 건 9시쯤이었고 부모님이랑 다시 집에 왔다고 합니다. 집이 이렇게 된걸 설명하고 어머니도 뭔가 느끼셨는지 찬찬히 보시더니 왜잘때 머리를 화장실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냐고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고, 그리고 집주인분이랑 이야기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없어서 일단 옆집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하러 가셨어. 근데 어머니는 돌아오셨는데 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나봐. 옆집 사람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잘 모르겠대. 일단 집주인이 와야 될것 같아.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 잠깐 화장실 간다 하고 나 혼자 있었는데 고양이가 갇혀있던 곳에서 나 이것만 울리고 집 나간다. 더 이상 무서워서 안 되겠어. 왜? 헐. 왜? 헐. 헐. 아, 나 이거 개 소름 돋아. 왜? 오, 손! 헐. 일단 계속 보죠. 네. 일단 그 집주인은 일단 집이 아니래. 저 사진을 찍으신 분은 이제 집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집주인 오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이 죽은 게 맞았어. 근데 좀 충격적이야. 나는 밖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말로는 전에 살았던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아들이었고 근데 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아들이 매번 일을 나갈 때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밖에서 잠글 수 있게 문고리가 있죠. 왜 본인이 들어왔으니 이 자물쇠가 여기 왜 있는지 몰랐는데 이 일이 겪고 나서부터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뒤에 보면 곰팡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장난 아니야. 이 문을 열면 내가 있는 방이었고 이건 밖으로 나가는 문이래요. 밖에서도 잠그고 안에서도 잠글 수 있는 문이래요. 한마디로 이중식 잠금이죠. 근데 사고가 생겼어. 몇년 전쯤에 비가 퍼붓는 날씨에 며칠 동안 있었는데 무슨 문제인서인지 물이 밖으로 빠지지 않았고 역류에서 방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나 봐.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여기 댓글에 또 아까 그손 사진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보니 없니? 찍는 찰나에 손이 튀어나온 건가? 너무 무섭다. 빨리 해결해 주라. 나도 사진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어. 찍는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 다시 밑을 확인해 보라고 하면 죽어도 싫고 다만 사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조작이라고 이야기해 줬으면은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합니다. 계속 연결해서 쓰자면 결국은 방 안에 물이 차서 사람이 익사를 했던 거고 집주인이 펌프를 설치를 해서 사진에 있는 호스에서 물이 차면 빠지게 해준 거였고 아, 이런 식으로 호스가 연결이 됐네요. 참고로 하나 이야기하자면, 꺼림칙한 사진에 있던 서랍 위치에는 원래 장롱이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장롱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엄청난 습기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가구를 새로 배치할 때그 장롱 버렸거든. 그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어쩌면 원래 있던 장롱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건 그냥 순전히 내 생각이고. 이제서야 친구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됩니다. 목욕탕에서 목만 빼놓고 숨 쉬는 것 같다라는 말이,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집주인이 나에게 사과를 했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새로 방을 구할 때까지 있으려고 해. 물건이랑 옷까지 챙기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버리고 오라고 하고, 전부 새로 사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아, 나 이게 너무 말이 안 돼. 이게 뭐야? 장롱 밑에 무슨 손이 있어? 이거 닭발 아니야? 하지 마. 소름 돋아. 나 지금 이거 읽으면서 몸이 막 소름 돋았어.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 집에는 모든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